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백질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뭐 볼 거냐면은 핵산 볼 거예요. 핵산. 핵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이란 뭐냐라고 할 때 간단히 얘기하면은 핵산 말 그대로 산성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핵에 있는 산성 물질. 왜냐면 처음 발견했을 때 핵 속에 이제 산성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핵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핵산의 구성은 그럼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와 RNA 이게 뭐다? 핵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A와 RNA를 뭐라고 부른다? 핵산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럼 얘도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핵산도 단위체가 있겠죠? 단위체. 자,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네. 갑자기 알수 없는 제스처를 취해서 당황하셨나요? 네.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뉴클레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핵이죠, 핵. 우리가 뭐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혹시 아시나요? 그 스타크래프트 테헤란이 핵 쏠 때 뉴클레오 라운지 디텍티드. 영어 발음이 너무 구렸죠? 그 핵. 네. 그래서 뉴클레오라고 하는 건 이제 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시면 타이드는 뭐죠, 타이드? 더듬이죠, 더듬. 혹은 이제 넥타이 할 때 묶다잖아요, 묶다. 묶는 거. 그래서 묶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기본 단위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아미노산 이름은 들어봤지만 생김새를 봤듯이 얘도 이제 생김새를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쓱쓱.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모형인데 이제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게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은 인산, 여기는 당, 당 그리고 여기는 염기, 염기. 인산, 당, 염기가 한 개, 한 개, 한 개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에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뭐 인산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 인산 말하는 거 맞아요. 인이 주요 구성품이 우리가 뭐 황산, 질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인산인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음전하를 띕니다. 음전하. 여기 당은 여기가 이제 어떤 친구가 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DNA와 RNA가 명칭부터도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당이 몇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이건 이제 오탄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탄소가 몇 개 들어가냐?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탄당의 1조 그 당이고요. 염기는 말 그대로 염기성 물질을 뜻하는 그 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성품이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뭘 만든다? 핵산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이제 폴리라는 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핵산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뭉쳐 있다라고 해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죠. 다수 많다라는 폴리라는 의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그 옛날에 그 TV 중에 모노폴리 있잖아요. 모노폴리. 모노폴리가 뭐죠? 이렇게 뭐 쌓는 장난감 아닙니까? 모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1. 단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폴리는 다중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개로부터 많은 것까지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난감 사장은 아니라서 아마 그런 의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래서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더라. 뭐 이 세세한 부분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일단은 패스하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만 이제 집중해서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죠. 아까 아미노산도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가 아니죠. 20가지 있었죠. 20가지. 20가지가 있었는데 얘도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명칭을 알아본다면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염기의 종류 G, C, T, A, 그 다음에 U 이렇게 있어요. 자,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A는 티민 혹은 티민 혹은 타이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데닌, 유라실.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제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불렀는데 늘려서 이제 보통 타이민 이렇게 불러요. 그냥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학교 가면 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고등 과정이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5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담고 있냐면 유전 정보라는 걸 담고 있죠. 유전 정보. 이제 어떻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설계도? 이제 생명체의 설계도가 그것도 유전 정보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표현을 하죠.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를 만들어낸 근원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타이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라실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민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있는 염기냐면 얘는 DNA만 있는 염기고요. 얘는 RNA만 있는 염기입니다. 종류가 차지하는 위치가 좀 똑같아요. 그래서 타이민은 DNA에 있고 유라실은 RNA에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결합을 하냐면 인산 있고 당 있고 염기 있는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을 합니다. 여기 인산이 이제 계속 결합을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반대쪽에도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여기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리는 시간이 걸리죠? 봐줘요. 자,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제 요 부분 보시면 좋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거든요. 이제 DNA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DNA 구조인데 DNA가 만들어질 때 자 예를 들어 한쪽에 구아닌이 왔다. 그럼 반대편에는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오느냐? 사이토신이 옵니다. 사이토신. 한쪽에 만약에 아데닌이 왔다. 그럼 다른 쪽은 뭐가 오느냐? 타이민이 옵니다.
이렇게 와요. 아시겠나요? 이쪽으로 만약에 사이토신이 왔다. 그럼 뭐가 오겠어요? 구안인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결합을 합니다. 세 개, 두 개 그린 거는 이제 구안인 사이토신이 결합이 좀 더 강해요. 선이 세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아시겠나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결합을 우리가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 결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결합을 합니다. H폰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분자간 결합이에요. 분자간 결합. 분자간 결합을 할 때 이제 플로린이나 산소나 질소가 수소와 이제 결합해 있을 때, 수소와 결합해 있을 때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하면서 분자간 결합을 형성하는 이름이에요. 종류가 수소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요. 대표적이고 또는 이제 물분자 같은 경우에 O 있고 HH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수소와 또 다른 물분자가 이제 결합을 할 때 여기 있는 요 결합이 수소 결합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결합의 종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합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분자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결합력이 강합니다. 분자 간 결합의 종류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결합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는데 이게 다른 뭐 분자량을 가진 물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수소결합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합하더라. 그래서 G는 C와 A는 T와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서로 이제 짝꿍이 정해져 있잖아요. 짝꿍. 그래서 이 짝꿍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는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다 쓸게요. 상고적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상보적 결합이다 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머리카락이 눈썹을 간지럽히네요. 그래서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고 이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담당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 건데 뭐냐면 DNA와 RNA를 구별하는 방법. DNA, RNA를 구별하는 방법. 차이점이에요. DNA와 RNA. 이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DNA는 풀네임이 디옥시뉴클릭 액시드고요. 여기는 리보 뉴클릭 액시드입니다. 디옥시 리보 뉴클릭 액시드. 디옥시 리보 뉴클릭 액시드. 여기는 리보 뉴클릭 액시드. 자, 무슨 차이냐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의 종류가 달라요. 당. 당의 종류가 다른데, 아까 여기 당 있잖아요. 이 오탄당의 종류가 다른데, 여기는 디옥시리보스당. 디옥시리보스당. 여기는 그냥 리보스당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산소 원자 한 개의 차이에요. 여기가 한 개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산소가 다 있고요. 이제 그 차이점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디가 좀 다르냐면은 요쪽 요쪽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리보스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OH가 오고 디옥시리보스탄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H가 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이제 D라는 말이 뭐냐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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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에요. 이제 없어서 D 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탄은 산소관계가 없는데 저 자리에 없고 그냥 당의 종류가 다르더라. 기능에 약간 이제 거의 뭐 차이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합할 때는 좀 달라요. 결합할 때 좀 결합선을 만드는 게 좀 성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당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염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염기의 종류가 다른데 아까 DNA는 뭐 있다고 그랬어?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밍인 이렇게 네 가지 있다 그랬고 RNA는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이밍과 유라실의 종류가 다르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구조가 좀 다른데 구조가 좀 달라요. DNA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거 DNA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NA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사슬입니다. 한 가닥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나선 구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걸 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제한요소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뜯어내서 뭐 복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염기가 좀 뭔가 변형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에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DNA 같은 경우는 기능이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여기는 유전 정보 보관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DNA 어디 있냐면 핵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설계도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매번 이제 이 원본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이제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RNA가 하죠. 그래서 DNA 들어가지고 쫙 스캔 떠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런 역할. 왜냐면 이제 휴대성, 유동성이 좀 더 좋거든요, RNA가. 그래서 주로 이제 DNA는 핵 속에 들어있고 RNA 이제 세포질에 보통 위치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복제하는 기능을 하더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위치도 좀 다른 게 DNA는 핵소에 주로 위치하고 RNA는 뭐 핵에도 있고요. 그 다음 바깥 세포질에도 있고요. 그리고 RNA가 굉장히 또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라이보솜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핵산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면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나와서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보게 된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상고적 결합이라는 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염기의 종류 그다음 DNA는 타이밍 갖고 있고 RNA는 유라실 가지고 있더라 요 부분만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심화된 과정에서는 배우긴 하지만 그냥 여기가 수소결합을 만들고 있더라 라는 부분 정도만 일단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 단백질 알아봤고 핵산 알아봤으니까 이제 지질이랑 탄수화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부터 볼까요?
탄수화물과 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만 좀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단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이제 다른 명칭으로 한다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새 거를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부러졌네요. 일진이 별로 안 좋은데. 네. 당류죠, 당류. 단 거, 단 거. 단 거죠, 단 거. 단맛 나는 것들. 네, 당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탄수화물이 이제 당류라는 거. 그래서 단위체는 뭐가 있냐면 이 당류 중에서 이제 하나로 된 당류가 있어요. 우린 그거를 단당류라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미노산도 한 20여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핵산 같은 경우도 기본 단위체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단위체는 단당류다. 네, 단당류 같은 경우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단당류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당 위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좀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6탄당이 있고요. 5탄당이 있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명칭들은 6탄당은 뭐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포도당. 포도당. 익숙하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네, 6탄당에는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뭐예요? 포도당 익숙하죠? 나머지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일단 포도당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5탄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뭐하뭐? 리보스당과 디옥시리보스당 있다는 거.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죠. 그 중에 이제 이당류. 이당류는 뭐 엿당, 설탕, 젖당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뭉쳐서 이제 이당류, 당이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 뭉쳐서 당을 만들어내는데 엿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포도당, 설탕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과당, 그다음에 젖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갈락토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여보, 뭐 젓갈, 살갑 뭐 이렇게 여보 젓갈 살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많이 뭉쳐 있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당류가 있어요. 다당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녹말, 글리코제. 세 가지. 아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녹말과 글리코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기억하신다고 하면 셀룰로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단위체 치고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까 우리 오탄당도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당,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여기 산소 있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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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 OH, H, OH, H, 뭐 여기 뭐 OH 있고, CH, 2OH, 이렇게 있고, 여기 H, OH,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 있으면 시시시시 시시 땅땅땅땅. 네. 귀찮아서가 아니라 네. 그릴 수 있는데 네. 여러분 머릿속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이제 뭐 리보스산 같은 경우 여기가 OH가 붙고, 디옥시리보스산 같은 경우 여기가 H만 붙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은 거의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에너지원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탄수화물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같은 경우, 녹말은 이제 식물에서의 저장체가 녹말이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저장, 우리 소화할 때도 소장에서 흡수된 게 간에서 뭘로 저장돼요?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죠.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골격 형성할 때, 우리 그 식물체 보면 이제 안에 이렇게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셀룰로스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름 비슷한 건 셀룰라이트라고 헷갈리시는데 그거랑 관계 없고요. 여기 셀룰로스는 이제 그 화이바, 우리가 흔히 이제 섬유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에로 화이바,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변비 없애려고 많이 마시던 그런 음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다라는 거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이냐면은 지질이죠. 지질. 지질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단위체를 나누기 전에 이제 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지질은 크게 이제 중성 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질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방 있잖아요. 지질 중에서 이제 그 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 나중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네, 마지막으로 네,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걸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위체로 좀 익숙한 게 이 모양이죠. 이 모양, 그래서 위에는 뭐 있고, 위에 뭐 있고, 글리세롤 있고, 밑에 지방산 있고, 지방산 3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이 인산, 친수성 부분, 친수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여기도 지방산 소수성 부분으로, 여기는 물이랑 친하고 여기는 기름이랑 친한 거다 라고 보시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단백질이나 핵산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실 거는 중성지방 같은 경우 우리 피하지방층 있잖아요. 체온유지에 관여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몸에 많은 거 물 제외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는 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뭐 우리가 뭐 로이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 많은 성호르몬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근육 키울 때 로이더라고 하잖아요. 약물 쓰시는 분들 성 기능이 많이 안 좋죠.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 호르몬에 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능 이상을 일으키더라. 혹은 이제 부신 겉질 호르몬 만들 때도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생명체 구성 물질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좀 기본적인 거 알아봤습니다. 이제 생명체에 대한 걸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뭘 볼까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신소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